시간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하는 중에 만약에 한 분이라도 시기를 보거나 조는 분이 있으면 제가 끝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도 내일도 일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을 줄 아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밤을 새도 그 다음날 피곤치 않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은혜를 주시면은 뭐 글쎄 밤은 새진 않더라도 한번 그 가능하면 시간을 제가 맞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한 13, 14년 동안 하던 사역들이라 단시간에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것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저의 일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여기까지 왔으며 또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한번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누기를 그 성교보고를 통해서 예, 원합니다. 예, 먼저 그 PPT를 보면서 그 아마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더 나누고 그것도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그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하면은 많은 분들이 브라질을 생각합니다. 브라질을 생각하는데 그 아마존은 사실은 그 브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존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우선 그 아마존이 걸쳐 있는 지역이 상당히 그 광범위한데 미 대륙만하다 그럽니다. 근데 아마존이 걸쳐 있는 그 지역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아마존 하면 아마존 강을 생각해서 아마존 강을 떠올리죠. 그래서 아마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페루가 최상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루에서 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페루를 어떻게 가냐 하면은 이 여기가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저는 보통 필라델피아에서 플로리다 마이애미나 이렇게 혹은 뉴욕 공항이나 그렇게 해서 리마로 페루 이쪽으로 리마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경로를 택합니다. 그래서 그 로스앤젤레스는 제가 몇 시간인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필라델피아에서 페루까지 가는 시간들이 필라델피아에서 마이애미까지 한 4시간, 3시간 반 정도, 그 다음에 마이애미에서 이 리마까지가 한 4시간 정도, 그 다음에 리마에서 다시 제가 와야 하는 그 이키토스라는 곳에 그곳이 한 2시간, 2시간 또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한 2시간, 그렇게 이제 제가 그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저기 좋겠네요. 이쪽이 저기 리마입니다. 이제 리마로 올라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은 이키토스 위쪽까지 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 아마존 강입니다. 이 아마존 강은 사우스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역류하는 이 마라뇽 강. 여기 마라뇽 우카얄리 강입니다. 여기 우카얄리 강이라는 강을 만나서 내려가는데 이것이 한 6,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존 강이.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안데스 산맥에서 역류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마추피추 아시죠? 잉카 유적지가 있는 마추피추 그쪽에서부터 발원해서 저 밑에 대서양까지 흘러내려가고 또 한 강은 이 그 남쪽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와자가 강이라는 것을 강을 만나면서 이 마라뇽 강이 시작이 되는데 이 강에서 내려가는 강이 마라뇽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3,400km. 굉장히 깁니다. 이제 3,400km인데 제가 있는 지역은 여기 나우따라는 곳 지역인데요. 이쪽에서 이키토스에서 이렇게 아마존을 개간해서 만든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곳에서 나우따라는 곳이 바로 여기 아마존 강 꼭지점. 아마존 강 만나는 지점이 네,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페루는 24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24개 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주는 로레토 주입니다. 로레토 주인데 로레토 주가 기름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페루의 한 25%의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우리나라의 13배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의 줄기인데 강이
강폭이 작게는 한 4km. 저 밑에 벨랭이라는 곳에 내려가면은 저 밑에 이제 브라질 쪽인데 벨랭. 벨랭은 베들레헴을 보고 벨랭이라 그럽니다. 스페니시로. 베들레헴 보는데 벨랭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한 400km가 됩니다. 이 바다하고 같이 물이 만나가지고 이게 강이 아니라 바다죠. 근데 깊이는 한 뭐 얕게는 한 뭐 15m, 뭐 깊게는 뭐 120m, 뭐 90m 이렇게 수심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내려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 넘겨주실까요? 넘겨주세요. 예, 이게 아마존강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지우려고 그랬더니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게 저 아마존 강 이제 그 타고 들어가는 길이고요. 예. 그다음에요. 예. 그다음에요. 예. 내리면은 이게 국제공항인데 기드스 국제공항인데 지금은 많이 이게 옛날에 찍은 사진인데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맨 초창기 때는 이 그 제가 급해서 이제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서 급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봤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볼일을 보면은 뭐 급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화장실에 가면 휴지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다 보고 난 다음에 보니까 휴지가 없어요. 휴지가 없더라고요. 그 참 얼마나 황당한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시고 예, 그다음에요. 예,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이끼뜻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나오는데 주로 교통수단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개조해서 만든 모토택시라는 것이 이렇게 그 타고 다닙니다. 이 모토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저희들 같은 사람은 두 사람만 타면 가득 차요. 그런데 이 모토택시를 한 6명 탑니다. 뭐 한 3명 정도 이렇게 타면은 앞에 무릎에 한 2명 타고 그 다음에 또 뒤에 한 명 딱 매달려서 가면은 그렇게 가는 여기는 벨랭이라는 또 다른 벨랭이라는 그 시장인데 여기 알맞은 특산물이 많이 매매되고 있는 그 시장입니다. 이곳에는 좀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모르면은 담대하다고 모르니까 막 활동을 했는데 여기는 이 반지를 빼가거나 뭐 목걸이 있으면 채가거나 이렇게 시계도 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가기 힘들면 잘라서라도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예, 그러한 에이즈가 많고 이쪽에도 그 다음에 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 내부입니다. 예, 이거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밥을 파는 광경이고요. 예, 담배도 팔고 이런 곳에서 그 코케인도 팔고 마약도 이렇게 많이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렇게 이제 플라따노. 이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나나 하면은 이제 옐로 바나나가 주로 이런 바나나를 이렇게 해서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다 해 먹습니다. 예. 제 여자친구인데 처음에 만날 때는 좀 날씬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서 좀 뚱뚱해져 가지고 이 바나나를 이렇게 구워 먹고 이렇게 그 고기들을 구워서 팔곤 합니다. 예. 아마존에서 나오는 고기들입니다. 고기들이 참 맛있습니다. 이거는 고로비나라는 고기인데 이거는 조기같이 쫀득쫀득합니다. 아주 맛이 좋고 근데 보통 강물에서 나오는 고기라 하면 사람들이 냄새를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냄새 나는 고기들은 색강 조그만 냇가에서 나는 것들은 냄새가 나는데 깊은 수심에서 나는 고기들은 냄새가 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바다 고기가 냄새 나지 않는 것은 그렇게 그 수심이 깊어서 그렇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아마존에서도 수심 깊으니까 고기가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고 이런 엄청 이건 한 부분인데 고기들이 꽤 큽니다. 이 사람 머리가 이만한데 이 고기 머리 보십시오. 고기 머리가 굉장히 크지요. 예, 그 다음에요. 이 보십시오. 이거 뭐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말이 그럴 수가 있나? 이거 뭐 머리 쑥 들어갑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옛날에 찍은 사진인데 예, 그 다음에요. 이 악어도 이렇게 팔고요. 이 악어가 참 맛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튀겨 놓으면은 이게 닭고기인지 무슨 고기인지 잘 구분을 못할 그 먹어봐야 맛을 아시니까 한번 오시면 제가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하도 잡아먹으니까 큰 악어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새끼들을 이렇게 잡아먹고 이제 새끼입니다. 이거 새끼. 그리고 우리가 오징어 뜯어먹듯이 그 뭐 별 다름 없는 것 같아요. 오징어 뜯어먹듯이 그렇게 말려가지고 포해서 이렇게 뜯어먹고 여행 다닐 때 그렇게 다녀요. 이건 배에서 지금
보십시오. 배에 탄 사람들이 먹고 다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예, 운전하는 파일럿인데 그 옆에 딱 놓고서는 뜯어먹고 가는 겁니다. 이게 참 맛이 괜찮은데 비쌉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렇게 원숭이도 잡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요. 이렇게 포를 떠가지고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쥐인데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잡아가지고 우당탕 우당탕 해요, 갑자기요. 그 뭐 하냐 했더니 뭘 잡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놈이 쥐를 잡아가지고는 이렇게 구워서 좀 맛있게 먹습니다. 이렇게. 예. 예.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아줌마인데, 예. 예.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요. 예. 이렇게 딱 해서. 맛은 뭐 참새고기나 뭐 다름없는 것 같아요. 이놈은 여러분 잘 아는 군뱅이입니다. 근데 술이라고 하는 고기인데 이게 귀해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아고하이라는 나무에서 나오는데 그 먹어보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먹어보긴 했는데 밤에 캄캄할 때 불이 없을 때 뭐 맛있다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이게 했더니 뭐 물컹해요. 귀한 거라고 먹어보래요. 그래서 먹었더니 좀 질기긴 한데 뭐 툭 터지면서 구수해요. 구수해요. 아주 맛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뭐 또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야, 이걸 어떻게 먹냐 했더니 파스타를 어제 먹었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번데기 먹듯이 꼬치에 끼워서 이제 좀 크기는 합니다만은 뭐 꼬치에 구워서 하고 그다음에 뭐 튀겨서 먹기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예. 이 우는 아이 한 대 하나 딱 주면은 그만 울음 뚝입니다 그냥. 예. 예, 그다음에요. 예, 이런 그 지고기 그다음에 하여튼 살이 붙었다는 건 다 먹습니다. 그다음에요. 이렇게 이게 뭔지 아시죠?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다음에요. 이렇게 개미 핥기도 하여튼 뭐가 살이 붙었다 한번 다 잡아 먹으니까 귀한 거면 더 한 다 가지고 옵니다. 바스돌 이거 먹으라고. 그래서 그 참 야, 이거 먹기가 곤란한데, 근데 이놈들이 개고기는 안 먹습니다. 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개고기 먹는 다음에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얘네들 원숭이도 먹고 이상한 혐오스러운 거 먹으면서 얘네들 개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오십시오. 개가 엄청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거는 개미입니다. 근데 개미인데, 개미가 날아다니는데 이거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날마다 나는 게 아니고 가끔 납니다, 가끔. 그래서 땅 속에서 나와가지고 날아다니는데 바람이 조금 불으면 뚱뚱해가지고 뚝 떨어집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튀겨 먹고, 예, 메뚜기 맛이 납니다. 또 이 아이는 옛날에 그 사위가 하던 그 아마존 안에서 이제 치약하고 이렇게 그 뭐야 치소를 주면은 아, 이게 얘는 치약을 먹습니다. 치약을 먹고 물을 마시고. 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 입이 하하니까 먹고 그냥 마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시죠? 아이리시 스프링 냄새가 좋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이 녀석들이 그냥 거품을 물고 와요. 나중에 보면 비누를 먹어요. 비누를 먹어. 냄새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요. 9시 29분인데 오전 9시 8월 27일 꽤 오래된 지금 사진인데 섭씨 43도입니다. 그다음에요. 12시 30분인데 50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다음에요. 2시 53분인데 60도가 올라가면서 이게 서서히 미치더라고요. 이렇게 서서히 미치면서 슥 그냥 유럽 숫자가 보여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닭들이 목도리를 안 하고 다녀요. 아, 이게 더우니까. 예. 이 닭들이 여기 펑크족처럼 이런 닭들이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찍 하고 그냥 쭉 벗어버립니다. 그냥. 그 다음에요. 아예 빤스도 안 입고 다닙니다. 이렇게 빤스도 안 입고 다니고 더우니까 뭐, 예, 그다음 아예 홀랑 벗고 삽니다. 이렇게 이건 제가 통닭집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닭들이 있습니다. 실제 있는데 한국에 가서 이걸 보이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끝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성교사님 그 닭이 약닭입니다 그래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한국에도 가끔 그런 닭이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찐해하고 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땅에 묻어놓으면은 그걸 꺼내서 닭을 먹이면은 닭이 실해지고 약닭으로 쓴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독해가지고 털이 다 빠진다 그러네요. 근데 이놈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닭이 많은데 우리 저 장로님들 한번 오시면은 몸도 허한데 이렇게 제가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주위에 보면은 바나나 나무 이파리 같더니 많은데, 만약에 휴지가 없어요, 휴지가. 이게 12여 년, 한 10, 한 2, 3년 전에 사진인데, 제가 왔다고 그래도 이렇게 제법 이렇게 플라스틱 통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나 휴지가 없으니까, 그 이제 그 나무 이파리 그걸 이제 사용하죠. 이 바나나 이파리가 조금 제법 이렇게 미끌하잖아요. 이게 청소하기도 불편하지만은 손가락에 힘을 주면은 빵꾸가 뽕 나요, 이게요. 참 불편하죠, 이게. 이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그 생활을 하죠. 예, 그 다음에요. 예, 제가 하는 일들은 뭐 애들 머리도 깎아주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약을 이렇게 조금 익스파이어 된 약들을 받아와가지고 당시에는 이렇게 약을 공급해 줬는데 제 주변에 한 30여 개의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약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다 저한테 이제 약을 타러 오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의사 노릇을 했죠. 돌팔이 노릇을. 예, 그 다음에요. 예, 얘는 뭐 씻지 않고라니까 흔대가 이렇게 났는데, 예,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짜서 이제 치료를 해주고, 그때 제가 말을 잘 못할 때입니다. 잘 말을 못하는데, 예, 그 다음에요. 얘를 잡고서는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뭐 스페싱 못하니까 한국말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면은 얘가 울어요. 그 자기가 무슨 한국말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웁니다. 우리 잠언서 27장인가요? 17장인가요? 보면은 우리의 얼굴이 미래 물에 비추이듯이 사람의 영혼과 영혼은 서로 비추이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니까 그런 데 못 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화가 잘 안 되더라도 하게 한다면은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읽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 아이는 눈에 모기가 물려서 이제 실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머리가 그 뭐 온 흔대가 났고요. 예,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은 모기에 물려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제가 솜으로 막아놨는데 이 구멍이 뻥 났어요. 왜냐면은 모기가 물려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난 다음에 물이 지저분하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비누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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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코가 뻥꾸가 뻥 난 거예요. 코가 뻥 빵꾸가.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그 나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우리가 잘 아시죠? 이거는 50년대, 60년대 회충 입으로 넣고 항문으로 넣고 자다 말고 나왔고 밥 먹다가도 코로 나오고 아주 아주 심각합니다. 회충약 하나를 먹지를 못해가지고 죽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에 한 1960년대, 50년대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무슨 뭐 이렇게 회충약 주고서는 회충 몇 마리 나온지 세 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래 보면은 뭐 그때 어릴 때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뭐 넣으면은 엄마 미꾸라지 나왔어. 그러고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약을 이렇게 저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들끝을 해가지고 저 메고 와요. 그럴 때마다 제가 사실은 가슴이 들쿵합니다. 그냥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그 전에 그 제가 그 이렇게 침을 좀 배워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거든요. 그 뭐 배워봤지 얼마나 배웠겠어요. 근데 이렇게 들고 오면 가슴이 들컹들컹해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이제 치료를 해준다고 해주는데, 예, 그 다음에요. 이렇게 쭉 째져가 오면은 이걸 끼워줘야 되잖아요. 끼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처음에는 실로 이렇게 대충 끼웠습니다. 근데 실이 안 빠지더라고요, 마르니까. 그 다음에 낚싯줄을 하나 해봤어요, 낚싯줄로. 그 낚싯줄이 두꺼우니까 이 살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 사람들이 그 뭐 좀 이렇게 의사팀들이 저랑 컨택이 돼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좀 얻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여기 한의 하시는 침 안에 안 계시죠? 이게 침을 아픈 부분을 이게 칼로 잘라진 부분입니다. 근데 통증이 심하니까
통증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 이 그 침의 그 아시열이라고 아픈 부분을 집중적으로 침을 넣게 되면은 그분이 통증이 완화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장면이고, 예, 이제 제법 잘 꾸몄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들이 죽어가고 이제 가르쳐 줘가지고 이 좀 이렇게 제법 이 꾸몄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마을에 이제 우리 팀들 데리고 가면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모입니다. 몇백 명씩 모여요. 예, 그 다음에요. 이런 쩔뚝발이도 오는데 사실 이 쩔뚝발을 어찌 고칩니까, 이거를? 예, 어찌 고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예, 이 사람은 뒤었습니다. 뒤었는데 너무나 많이 뒤어가지고 뭐 결국은 죽었죠. 예. 그 다음에요. 얘는 모기한테 물렸는데 이렇게 깎아가지고 여기 짜니까 구데기가 나와요. 구데기가. 모기가 알을 깐 겁니다. 그 모기가 물으면서. 근데 알을 깠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이렇게 구데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예. 이 아이는 이게 참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 아이는 그 투표 때 대통령 투표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도시에 나가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은 페루는 그 주민등록증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가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많이 모여 있어서 왜 저러냐 물어봤더니 어떤 아이가 일주일 동안 눈도 못 감고 그냥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병원에 가도 변명도 모르고 저렇게 있더라. 그래서 제가 겁이 들컥 났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한테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도망을 다른 데로 쑥 갔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한 켠에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제가 도망간 그 골목길에 딱 서가지고 얘를 이렇게 딱 들고 온 겁니다. 이렇게 들고 왔는데 이 보니까 더위가 그렇게 덥잖아요. 더운데 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게요. 이거 어떻게 고칩니까? 이거 제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제가 이 참 내가 뭐 별병을 다 고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교인들이 보면서 하는 말이 항상 교회에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의심하지 않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항상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얘네들이 바스토를 그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바스토를 고치라 이거예요. 이게 철다군이 없는 교원들 말이죠. 될 걸 이야기하라 그래야죠. 그 저쪽에 한 구석에 가가지고 오이 세뇨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거. 이 선교지에서 나는 그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이 아이가 눈이 돌아갔는데 이 뭐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하자 한 100여 명이 쭉 저를 둘러 진을 쳤습니다. 날은 덥지요. 이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땀은 질질질 나지요.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하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으니까 누가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서는 이거 눈도 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 죽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뭐 송장치고 살이 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한쪽에 숨을 쉬네 그래요. 제가 눈을 살며시 뜨고 보니까 눈은 감았는데 핥닥거려요. 그래서 겁이 나서 빨리 돌려줬습니다. 부모한테 돌려주고 부모가 받으니까 또 얘가 팍 터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게 얼굴이 완전히 막 찌그러져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또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받으면은 얘가 눈을 감고 고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런데 이 미련한 것은 그때만 해도 도망가고 싶고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 안 보인 거예요. 그리고 또 받았습니다. 또 받으니까 이 아이가 눈을 다 감고 또 색색거려요. 그때서 이제 제가 아 이게 다른 거구나. 그러고서는 근데 제가 안고 있으면 애가 잡니다. 근데 저 엄마한테 가 이만 하면은 뒤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너 어디 사니?
그랬더니 제가 사는 곳하고는 까누아를 타고 한 5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뭐 사열도 해보고 뭐 다 해봤습니다만은 전무 한 대만 가면 뒤터니까 그럼 일단 제가 이제 그 숙소에 그 경기 뭐 저 예방하는 그런 그 뭡니까 그 정시만이나 융환 같은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전 그러면 그거라도 먹여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정지거 하면은 난데 다시 오느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조용했어요, 사실은. 조용했는데 이렇게 제가 배를 타고 이 끼또스라는 도시를 나가는데 웬 할머니가 뭐 할머니도 할머니가 압니다만은 한 40대 정도 할머니입니다, 거기는. 와가지고 파스토라고 다리를 또 붙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또 무슨 짓이야, 이것도. 이게 다, 저를 붙들기만 하면 저는 겁이 납니다. 겁이 나요. 근데 보니까 이 아이의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 저기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제 배 타고 이제 이렇게 저 했는데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보이죠? 애가 멀쩡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죠. 얘가 이제 이렇게 좀 컸고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이 마을을 알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요. 그 아이 마을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이제 누에보 산 로렌소 리오 아마조나라는 마을에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 작은 예배 초소가 생기게 되고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드디어 아이를 받아 산부인과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 조나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에스더입니다. 아, 잘생겼죠? 예. 근데 아이들이 나올 때마다 그때 밤에만 나와요. 참 피곤하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온유, 얘가 온유일 겁니다. 온유. 예. 예, 잘생겼습니다. 예. 우리가 이리 태어났죠. 이 아이를, 그 마을에는 그 병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아이에게 입힐 옷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으면은 아이 옷을 도시에 가서 샀다가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아이를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 페루에서는 그 유아 세례라는 것이 없습니다. 유아 세례라는 것이 없는데, 한 10일 정도 지나면은 한 2주나 또 길면은 한 달 정도 걸리면은 데디카시온이라 해가지고 교회에 데려와서 그냥 앞에다가 하나님한테 바칩니다 하고 이렇게 그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한테 바칩니다. 그래서 어쩜 그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하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예 그다음에요. 드디어 이 저 예 그다음에요. 드디어 이제 쌍둥이를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까 그 여자 아기를 가진 데 하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근데 아직도 저거 한 거예요. 쌍둥이인 거예요. 쌍둥이. 예, 쌍둥이인데 배를 만져보니까 이 좀 그래요. 이게 혹시 거꾸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꾸로 나오더라고요. 발부터 나와요. 발부터. 야, 또 이런 황당한 일이었는지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뭐 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죽는답니다, 아이가. 근데 어떻게 한 4분 정도 이렇게 빠졌어요. 이게 빠졌는데 나중에 이제 조카가 이제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삼촌 그거 아이가 머리가 데미지를 당한 수도 있다. 두고 봐야 알지만은 그냥 조심하시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다음 볼까요? 애가 띠리하죠. 농기 봐요. 얘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무슨 야곱이라고 발부터 나오네, 얘가요. 예. 예. 그 다음에요. 예, 두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한 13명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뭐 죽은 아이도 뭐 이런 참 해프닝이 많았는데, 예, 그 다음에요. 예, 제가, 주로 제가 이제 원주민 집에 살았는데 밑에는 돼지가 살아요. 그래서 밤에는 이게 돼지가 뻑뻑 긁는 소리가 나고
위에는 지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막 그래요. 이 먹는 이거를 이 친구들은 내가 먹는 거는 다 좋은 줄 압니다. 오징어 냄새가 좀 독하잖아요, 사실은요. 오징어도 잘 먹고요. 깻잎도 잘 먹고, 김치도 먹고, 된장에 고추도 찢어 먹고요. 하여튼 내가 먹는 건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내가 먹는 메르치에 대해서도 먹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요. 주로 먹는 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요즘은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은 밥에서 그냥 무 사다가 왜 그 통닭집 그 있잖아요. 왜 식초 두고 설탕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추장 해가지고 이제 주로 먹었는데 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떨어지고 나면은 밀가루를 사다가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부치기를 해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냄새가 나죠. 그러면 이 동네 애들이 다 모여요. 이렇게 냄새를 맡고. 그 또 먹을 시간만 되면 찾아오는 녀석이 있어요. 아주 얄미워요, 그게. 아, 그거 뭐 치사해서 먹는 거 가지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아,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느 게 쥐 쳐다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와서 먹어라. 먹고 지가 처치하고 끝나면 되는데, 들고 나가서 흔들고 다니니까 빠스들이 졌다? 그러면 애들이 떼거지러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게 또 다 죽으면 먹을 게 없는 거, 먹을 게. 이게 살이 저절로, 지금은 살이 제법 많이 쪘습니다만, 가면 살이 저절로 빠져요. 그래서 그쪽에서, 야, 먹을 게 없어서 참 고민을 하는데, 김 있잖아요. 김. 한 장짜리 김. 거기 밑에 침대, 그 침대랑 이상한 게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은 내가 안 주고 내 혼자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김 한 장짜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먹으려고 했더니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일 것 같고, 그래서 모기장 모스키떼는 안 보입니다, 밖에. 총총하게 돼 있어가지고, 모기장을 딱 치고, 안 보이더라도, 이게 소리가 좀 나지, 알루미늄이? 소리가 나면 또 올 것 같아. 그래서 그 더운데, 침낭을 뒤집으시고, 그걸 먹겠다고 딱 했는데, 야, 진짜 꿀맛입니다. 그냥. 꿀맛이에요, 그냥. 이거 안 먹으면 모르십니다. 근데, 김을 먹다가 눈물이 퍽 나는 거예요. 내가 성교하러 왔는데, 이 김 한 장 몰래 먹으려고 지금 이 더운 날 모기장 치고 입을 뒤집어 쉬고 지금 뭐 하는 짓인고 싶은 게, 이야, 이렇게 약하구나. 이렇게 약하구나. 여러분들은 잘하실 것 같죠? 치사해요. 먹는 게 참 치사합니다. 근데 먹는 거, 이야. 제가 그래서 김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내가. 그 생각 많이 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렇게 큰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예. 그 다음에요. 예. 잘라서, 이제, 예. 그 다음에요. 빨리 넘어갑니다. 다 지고, 나무가 제법 무겁습니다. 예. 또 제가 안 하면, 아이들 안 하니까, 제가 하기 싫어도 지고 내려와야죠. 한 40분 정거리 가서 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지고 내려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아이들하고 다 같이 지고 내려와서, 예. 이렇게 예배당 옆에 건축하는 중이고, 교육관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당을 예쁘게 지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글레시아 에반젤리카 프레스베트리아나. 페루에는 프레스베트리아나 장로교회가 참 희귀합니다. 없습니다. 그 장로교회가 이단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존에 처음으로 장로교회를 2007년도 이게 한 2년 반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지어져서 이렇게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예. 내부가 멋있죠? 은하 군사님이 또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의자를 다 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그 성찬식을 또 시행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제가 맨날 벗고 다녔더니, 이렇게 가운을 입었더니 애들이 나보고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 양, 대단하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세례도 주고, 옆에 계신 분이 저희 형님입니다. 그때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자, 저거 한다고, 헌당식 한다고, 저 뉴욕에서 와가지고, 야, 소를 한 마리 잡자, 그래요. 야, 그래 합시다. 그냥 소를 잡아라. 우리는 소가 없어요. 그래서 소를 잡으려면 다른 마을에 가서 끌고 와야 되는데 소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안 와요. 그리고 또 오다 하면 배가 뒤집어지면 이거는 소 먹기 전에 익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미 뭐 사람들 잡았거니 잡아온나 하니까 이렇게 잡아온 거예요. 이제 잡아왔는데 그 다음에요. 이렇게 옆에 띄어꺼가지고 이렇게 잡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머리도 딱 들고요. 그래서 이날 이제 팀들이 야 스테이크 한번 해먹자. 야 그럽시다. 나는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갔다 왔더니 고기를 안 먹고 나왔어요. 왜 안 먹냐 했더니 아 이거 즐겨서 못 먹겠다. 근데 아 이 배부른 소리 한다고. 근데 뭐 그래서 진짜 먹으니까 즐겨요. 아마 숙성을 시키지 않고 소가 며칠 동안 신경이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숙성이 되지 않아서 그날 우리 마을 사람들은 평생의 소고기라는 것을 처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고기가 원래 이리 질긴가 모양이다. 그러고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엔 온 동네가 설사병이 걸려가지고 예? 전부 다 그냥 어떻게 난리가 났는지 이 친구들은 아직도 소고기는 원래 그래 질긴 거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자, 이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그 국기 개양식을 하는 장면인데 그게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을 사람들과 월요일 날 되면은 국기 개양식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마을 사람 모아놓고 그 다음에요 쫙 모아놓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아마존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이렇게 그 참 관계가 무량합니다.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부를 때마다 참 마음이 감격스럽고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와 있지만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지금 참 많은 기도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여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쫓겨났습니다. 그 말에서 8년을 살았는데 예배 시간에 환상도 보고 2시간씩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어졌어요. 제가 칼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뭐 그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면 오늘 밤을 새도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어서 제가 돌다가 이렇게 이 지역, 이 나우따라는 지역인데요. 나우따의 시내에 산 4.5km 되는 이 산속에다가 또 이야기도 길게 다 못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여기다가 자그맣게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나우따 전경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 완전히 이렇게 그 산 정글이었어요. 정글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땅을 샀다. 우리 거기 가야 된다. 가자 하면서 데려갔더니 떴더니 정글이거든요. 정글이, 아니, 여기다가 뭘 할 건데, 뭘 하기는 저기는 내가 애들 숙소 짓고 저기는 목재소 할 거고 이쪽은 교회당 짓고 이쪽은 진료소도 하나 세우고 집사람이 한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땅을 다 밀고 산도 깎고 그 다음에 다 쳤습니다. 이걸 자르는데 한 1년 거리더라고요. 이게 1년 저 개솔린 터프 쳐가지고 여기다가 숙소를 짓기 시작. 2013년도입니까 이게? 13년도인데 14년도에 제가 완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아이들의 숙소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Fundación Amazonia Casa Hogar de Promesa Corea Peru라는 NGO 비슷한 단체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선교 센터입니다. 예. 예. 근데 이쪽에서도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 어른들이 변하지 않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변하지 않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다가 그 선교센터에서 함께 수집하면서 정규 과정의 학교를 보내어서 공부를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경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에요 들어가서 이런 또 배를 타고 강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곳에 사는 아이들을 끄집어내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건 샤위 종족입니다. 각기 다른 종족인데 이건 다른 종족이고요. 예, 이거는 우라리나 종족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건 참 무섭게 생겼죠. 이런 종족,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허락도 허락이지만은 추장의 허락이 없으면 데리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추장을 만나서 이렇게 서류를 받곤 하는데, 예, 그 다음에요. 이렇게 데리고 나온 아이 중에 한 명이, 이 아이가 아까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우라리나 종족 띠또라는 아이입니다. 데리고 나왔더니 아이가 뭐 어리벙벙 해가지고 뭐 그 골짜기 있었으니까 무슨 어리벙벙한 게 정상이겠죠. 나왔는데 쩔뚝쩔뚝해요. 그래서 이거 와봐라 그랬더니 다리가 그냥 맨발로 다니니까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니까 예, 그 다음에요 예, 자리를 치르는 장면인데 그 다음에요 이렇게 다 갈라졌어요. 다 갈라져서 애가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네들은 그래 살았습니다.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 없이 그냥 삽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래서 마침 그 신발이 단기 팀들이 가져온 신발 중에 이렇게 그 남아있던 신발을 딱 보니까 예약에 딱 맞는 거예요. 양발을, 약을 바르고 양발을 신키고 그 신었는데 신이 삐까뻔쩍하죠? 예. 그 나이키입니다, 그래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신겼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신발을 벗어놓은 거예요. 얘가 그 신발 신는 게 아깝고 유스트가 안 돼가지고 신발을 지 그 간물대 그 끄이다가 딱 모셔놓은 거예요. 신어라, 신어야 된다 했더니 안 신어요. 그래서 안 신으면 너 나가야 돼 하니까 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신발이 없어서 못 신죠, 이제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씩 둘씩 데리고 나와서 저희 숙소에 머물면서 이 야생마 같은 아이들을 처음부터 신앙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아이들은 성경구절 350절을 절을 외우는 아이도 있고 뭐 100절을 외우는 아이도 있고 로마서 8장 뭐 이런 건 줄줄줄 하고요. 이렇게 물론 그 과정이 많은 힘든 과정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 저희 그 가사 오갈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신 저희 누님이신 우리 장우승 권사님이 오시면서 우리 여기 또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도네이션 해준 이 옷을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입힙니다. 이 옷은 너무 귀해서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반이 얼마 견디지 못하고 나갑니다. 얼마 견디지 못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나간 아이들이 한 20여 명이 넘어요. 20여 명이 넘어요. 예, 그 다음에요. 이 아이들이 저들랑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입니다. 아까 그 애가 얼굴이 얼마나 많이 밝아졌습니까? 그죠? 어디 갔습니까? 하나 더요. 그쵸? 얼굴이 상당히 많이 밝아졌죠?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고, 뭐 그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뭐 말하기가 참 힘든 아픔 상처를 다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요 아이는 크리스티앙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지금 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얘는 왔다가 하면은 가출하는 거예요. 튀어나가고 안 들어오고. 근데 얘가 전적이 뭐냐면은 옛날에 본드를 마셨어요. 본드를 마시고 그다음에 아마존에는 이 최근에 그 인터넷이, 셀폰이,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인터넷에 대한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완전히 막 버렸어요. 심심하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얘는 도저히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부모가 왜 데려왔냐면 이쪽에 오면 아이들이 잘 된다는 이야기 들어서 데려왔으니까 좀 돌봐달라고 하는데 그 부모가 아주 먼 곳에 아마존 깊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이 좀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막 울면서 제발 한번 봐달라고 한번 봐달라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어릴 때의 모습이 푹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막내인데 저희 부모님 속을 깨석했거든요. 저도 심심하면 집 튀어나갔어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마음이 찌릿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내 부모가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받았는데 참 힘이 들었습니다만은 과목이 12과목이 있는데 8과목이 빨간 거고 4과목이 그것도 달랑달랑달랑달랑. 근데 지금은 말이죠. 얘가 30명 중에 22등을 합니다. 기적입니다. 30명 중에 22등이라도 기적입니다. 부모들이 놀랍니다. 그냥. 그리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사이인데 얘 아이는 추장아이입니다. 추장아이인데 로나리는 아이인데 얘는 자기 반에서 1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바울로라는 아이인데 얘는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3번이나 낙제를 했어요. 3번이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파벳을 알키시면서 회초리해가지고 때리고 이랬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는데 다른 방법을 썼는데 지금 지난번에 내가 오기 얼마 전에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제가 제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이건 네 거 맞아? 맞대요.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1등을 했어요. 1등을. 여기는 가브리엘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상당히 많은 아픔이 있는 아이입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아이인데 얘가 지금 금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졸업하게 되는데 자기 학교에서 1등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대요.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지 않겠냐. 그래 지금 기도하면서 의대를 들어갈 준비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 한 명이 전부 다 막 밑바닥을 기던 애들이 3등, 1등, 22등이 제일 낮아요. 얘가. 그래도 기적입니다. 얘는. 빨간 게 8개였는데. 예, 그 다음에요. 바로 이 모습이 가브리엘 모습입니다. 이 아이를 끄집어내와가지고 저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용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마존 종족들의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촉이 되기 시작한 것이 우라리나 종족 마을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자들은 남자하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남편이 그 다음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풍습이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일부 다처기 때문에 뭐 동생하고도 살고 뭐 참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마존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참 악한 사탄 마귀가 많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저도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또 밀려서 갔습니다. 원래는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두 자녀도 내가 제대로 감당 못했는데 남의 자식, 그것도 야상매 같은 인디오 애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그렇게 해서 많이 거부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밀어서 지금 저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자기 종족들 미전도 종족 아이들입니다. 자기 종족들을 위해서 안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 또 방송국 사역도 함께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간 거 이로 다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만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동역자가 없습니다. 제 혼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더 체계적으로 더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5분 동안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특별히 선택 그러면 우리 장로교의 그 교리가 예정론, 그 선택교리죠. 선택교리인데 예정론 교리가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정론의 교리가 우리 장로교의 교리가 선교론이다. 선교론이다. 그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사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아브라함이 구원받아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우리는 선택과 예정 교리를 떠올리면 나를 구원받게 하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선택해 주셔서.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고 복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한번 봅시다. 잘 자세히 보시면은 이 3절 말씀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를 나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나 하나 구원시켜서 나 하나 복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택, 이 choice는 하나님의 그 예정은 또 하나의 포기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포기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고 하는 이분화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가 또 하나의 포기라 말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또 하나의 포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선택은 또 다른 하나의 선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족속들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또 다른 족속들을 선택하려고 선택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다른 사람들을 버렸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선택은 또 다른 선택을 위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선택은 다른 사람을 버렸을 거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오묘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앞에 무엇이 나옵니까? 12장 앞에 11장에 나오죠. 그런데 11장의 사건의 이야기들이 뭡니까?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어느 종족 집단으로 나누어져서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잊어버리도록 내두어야 하느냐? 내두어야 하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왜요?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넉항 낙항 잘 먹고 잘 살자
이래서 아브라함만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선택하신 이유는 그 떠나가버린 모든 종족들이 복음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버려두고 너하고만 가자는 것 때문에 선택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버림당함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 선택은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도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이전에 선택은 구원의 종착역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당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씨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으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은 종착점이 아니라 그러므로 시작점이자 출발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선택되지 않은 또 다른 선택되지 않은 또 어떤 다른 것을 버린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은 또 다른 선택을 위하여 사명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미션. 하나님의 선택은 미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향한 미션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선택을 보면 선택을 당한 그들만을 향한 구원을 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더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만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땅끝까지의 사명.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명에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내 자식 잘되게 기도하고 중요하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족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이 교회를 선택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통해서 다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가정이라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택을 위해서 미션을 주셨다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